운동 전 스트레칭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안녕하세요, 요모 남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전, 운동 후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못하시면 오히려 부상을 예방하려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 때문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두 가지 방법을 잘 적용하셔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러닝머신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걸 많이 보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스트레칭을 보면 다리 어깨너비 벌리시고 뭐 이렇게 지지게 쭉 펴시고 그대로 아래로 많이 내려가죠. 이런 스트레칭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하는 스트레칭은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스트레칭 동작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정적으로 스트레칭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내려갔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이죠. 이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은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말해요. 근데 보면 거의 다 스트레칭을 정적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자마자 멈춰서 늘리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문제점이 뭐냐면 나의 근육이 지금 충분하게 열이 받지 않은 상황, 특히 겨울이라면 더 많이 그렇겠죠. 근육이 아직 활동을 안 해서 경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내가 부상을 예방한다고 스트레칭을 길게 이렇게 길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근육이 손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전에 해야 될 거는 바로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동적 스트레칭. 만약에 내가 옆구리를 늘리고 싶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의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약간 짧게요. 그리고 내가 다리 뒤에 스트레칭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동적 스트레칭을 바로 운동 전에 실시해 주시는 겁니다. 운동 전에 동적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만약에 고무줄이라고 비교를 할게요. 고무줄을 쭉 잡아당겼어요. 놔두면 어쩌죠? 탄성으로 쫙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고무줄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늘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무줄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성, 딱 줄어드는 힘이 되게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근육에 비교를 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스트레칭을 동적으로 했을 때 늘려주고 줄어들고 늘렸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런 반동을 주는 스트레칭을 했을 때는 근의 탄성이 잘 복원이 되는데요. 우리가 길게 스트레칭을 해서 이미 근육이 많이 늘어나 있으면 이 탄성 복원이 잘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점프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운동을 조금 다이나믹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고 운동 선수 종목별 뭐 축구, 농구, 야구 이런 운동 종목별 선수한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탄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농구를 해서 점프를 바로 높게 뛰고 싶다. 근데 정적 스트레칭으로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이렇게 늘려놨다. 그러면 이 근탄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부상을 예방하는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탄성을 잃지 않고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적 스트레칭은 언제 하냐?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 후에는 이미 내 몸에 열이 많이 나 있고 땀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약간 말랑말랑해져 있고 약간 이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정적 스트레칭을 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보면 동적 스트레칭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는 운동 전에 해주시면 되겠죠. 그 운동이 다 끝났다. 내 몸에 열이 나고 다 이완이 됐다. 그랬을 때는 길게 늘리는 거죠. 길게 늘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몸이 열이 난 상태고 운동이 끝난 상태면은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셔도 되고요. 운동 전에 내가 아직 몸이 안 풀렸다. 그러면 동적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그래서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 운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끝났으니까 운동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하면 좋은 스트레칭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헬스장 가시면은
먼저 심장에서 먼 곳부터 하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가장 먼 손목이나 발목을 먼저 풀어주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이 보신 동작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항상 반대도 똑같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운동 전 스트레칭이에요. 그 다음 저는 바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무릎 스트레칭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바로 위쪽으로 올라와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아까 보여드렸던 내전근 스트레칭. 다리, 발목 꺾어주시면 종아리까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바로 반동을 줘서 꾹꾹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 바로 또 올라와서 몸통으로 그냥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상태에서 바로 또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어깨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돌릴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손을 조그맣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깨 잘 이완시켜주고 싶으시면 팔꿈치를 이용하세요. 팔꿈치를 크게 돌려줍니다. 팔꿈치를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이 정도의 스트레칭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한번 예방해 보세요. 정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근육을 길게 늘리다 보니까 근육이 놀라거나 근육에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늘 그래서 동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이두 가지 알아봤고요. 운동 전에 간단하게 하면 좋은 스트레칭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스트레칭 올바른 방법으로 해보시고 건강한 몸 만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